부울경 특별자치단체 규야관이 오늘 경남과 부산, 울산에서 동시에 행정예고됐습니다. 출범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원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전국을 다극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된 메가시티. 특별자치단체의 이름은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입니다. 규야관에는 그동안 쟁점이 된 사무소 위치와 의회 구성이 담겼고 사무처리 범위와 경비 부담 등을 정해뒀습니다. 행정예고된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일 동안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4월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게 되면 규야관이 확정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의 규야관 승인으로 행정적인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초광역권 발전계획 구상으로 자동차, 조선, 항공, 3대 산업 고도화와 수소경제권 조성, 광역교통체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지역인재 육성, 서부권 균형 발전이 제시됐습니다. 다음 달 출범도 가능하지만 대통령 선거 이전 출범을 목표로 논의된 정부의 지원협약 체결 등이 함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임박한 지방선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정부 지원과 발전 계획을 확정하려는 경남, 부산, 울산에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행정적 출범 뒤엔 청사와 조직, 예산 마련 등 운영 준비를 거쳐 본격적인 사무 시작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동안 3개 시도에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광역시장과 지사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협력 등에 관해서 또 긴밀한 협력이 돼야 되니까.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 추가 권한 이양 등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성공에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는 것도 공동의 과제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